주말 내내 겨울치고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은 푹하지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우리말 살펴볼까요? 오늘은 먼지 그리고 안개와 관련된 우리말을 준비했습니다. 먼저 소개해드릴 단어는 먼지잼인데요. 이 이름과 달리 먼지가 아닌 비를 뜻하는 우리말입니다. 겨우 먼지가 날리지 않을 정도로 오는 적은 양의 비를 말합니다. 예문으로 적용해 살펴보면요. 비가 먼지잼으로 겨우 몇 방울 내리다 말았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. 이번에는 안개와 관련된 우리말입니다. 바로 안개비입니다. 이 말은 좀 유추가 가능하죠.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를 뜻합니다. 이 산사들의 안개비가 연기가 깔리듯 자욱이 내리기 시작했다처럼 사용할 수 있네요. 지금까지 먼지와 안개와 관련된 재미있는 순우리말을 살펴봤습니다. 그럼 오늘의 우리말 먼지잼과 안개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말 날씨 마치겠습니다.